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아침 산책에서 마리아 릴케, 그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한 시를 한편 존재론적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는 다르죠. 철학은 사유를 통하여 비판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있어와 철학도 뭐 워낙 다양한 그러한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로 딱 잡아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철학은 덴켄 사유와 관계합니다. 그러나 신은 존재와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숨어 있는 의미들을 드러내는, 그 점에서 신은 상당히,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한 해석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죠. 릴케는 사실 독일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당시의 제국, 물론 뭐 독일어권입니다. 거기도,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릴케는, 그죠? 정확하게는 얘도는 이건 모르겠어. 1870년대에 태어나서 아마 51살을 살았으니까, 1920년대 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51살, 상당히 짧은 생을 산 사람인데, 섬세하고, 그죠? 여러분, 시를 한번 읽어보시오. 섬세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우아하고, 여성적인 섬세함이 시 속에 들어있고, 또 다른 것은, 인간의 어떤 운명과 사랑과, 그죠? 또, 고독과, 인간이 고독 속에서 고독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직면하여, 인간의 현실성 안에서 어떻게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상황, 세계 상황에, 실존의 상황에, 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지. 그래서 사실 릴케의 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릴케의 시는 니체가 좋아했던 여러분 루 살로메가 왜 대단한 여잔가 하면은 여성인가 하면은. 이게 러시아 여성인데요. 니체와만 관계를 하고, 니체와만 또, 연애 사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살로메는 릴케와 프로이트랑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간접적인 그런 건데, 릴케와는 또 엄청난 플라토닉 사랑을 통하여 릴케를 시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것이 전해질 정도로 릴케는 루 살로메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래서 살로메에게 바치는 시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글도 어떻게 보면 레기나 올센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시적인 거 문학적인 게 드러나잖아, 그죠? 키에르케고르도 철학자지만은 릴케는 시인인데 그 많은 시들을 루 살로메와의 어떤 관계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아픔, 고독 이런 거에 의하여 자기의 작품 세계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자신의 부재를 통하여 니체와 같은 철학자 살로메가 몰라 자기가 니체가 들으면 웃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본인은 짜라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영향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또 그 릴케는 실제로 살로메에게 바치는 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 문학가, 정신분석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학자들하고 역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 루 살로메에 의하여 인문학적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건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러한 기여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릴케가 살로메와의 관계를 통하여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어떤 그러한 상실로부터 오는 그 미친 듯이 시를 썼다. 뭐 오케이.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게 그건 하나의 출발점이죠. 그런 사랑의 아픔을 가진다고 다 시를 쓰고 뭐 사라투스트라 같은 그런 작품을 쓰고, 저는 뭐 여기에 니체 전공자로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니체가 루 살로메 때문에 뭐 짜라투스트라를 썼다? 아이고, 웃기는 그런 낭설이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어쨌든 릴케는 루 살로메에게 바치는 시를 따로, 그죠? 쓸 정도로 그렇게 살로메에 대한 그 사랑을, 그죠? 상당히 가슴 아파했고, 그 사랑의 그 부재, 그 다음에 아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로메는 플라토닉 사랑만 허락하는 이런 대가였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플라토닉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부재로부터 오는 남성들이 그 사랑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 열정을 글을 쓴다든지 사유를 한다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고뇌에 빠져서 고독에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루 살로메에게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인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그 이것은 릴케의 시고 살로메와의 연관으로 갖고 가서는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릴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독과 인간의 어떤 그 사랑의 아픔, 그 다음에 그 이 세계의 역사성, 실존의 아픔, 이런 거, 인간의 어떤 느껴지는 이러한 세계와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신의 형이상학으로 초월적으로 가지 않고 현실성 안에서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거 상당히 높이 평가하죠. 물론 그가 뭐 하느님 뭐 주님 뭐 이러면서 쓴 시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실존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아픔과 고독과 사랑과 우정과 또한 인간이 가장 깊이 그 인생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애감들을 릴케는 아주 탁월하게 자기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의 모든 시인들이 그렇지만은 이 세계의 자연 세계 있죠? 자연 세계의 어떤 존재의 드러남, 이런 것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헬더링과, 그죠? 헬더링과 또한 릴케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릴케, 헬더린의 시 다음으로 릴케의 시들을 상당히 극찬했고, 그죠?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나중에 찾아낼 수 있는, 시에서만 갤라슨 하이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존재의 내맡겨짐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뭐야 초연함 이런 것들은 시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산업 사회에서는 이런 갤라슨 하이트를 느끼려 그래도 시간이 없어. 자, 언제나 자기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밖으로 나가 있고 자기를 성찰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를 성찰하기는커녕 거기에 빠져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오락과 스포츠들은 또,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또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자기 밖으로 나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럼 나는 뭔가, 거기로부터 오는 괴리감이 인간에게 큰 상처로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를 읽거나 고전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다머 역시도 진리와 방법 앞쪽에 일부를 시작하기 전에 릴케의 시, 예도가 그 가다머 강좌에서 릴케의 시를 따로 빼내서 원서를 읽으면서 강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머, 하이데거 다가 이 릴케의 시에 관하여 언급하고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탁월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도는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 그죠? 이 릴케에 대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강좌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릴케의 시 중에 저는 이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예도가 또 나름대로 독일어 원본을 따로 번역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에는 운율이 있어야 되고 또 시는 읽으면서도 뭔가 이 박자가 있고, 그죠? 음악성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시는 번역하면 그 맛이 그냥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구 시인들이 우리 인간, 우리 동양인들에게 주는 또 다른 어떤 매력, 특히 독일 시인들은요, 이 자연에 대한 그러한,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예찬과 그러한 관심, 낭만주의를 통한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아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결코 뒤지지 않고 또 결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는 가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히고, 예도도 얼마나 철학을 하면서 대가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식히면서 여러분들도 좀 쉬는 그런 시간을, 막간을 이용하여 수업 뭐 따로 하나 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강좌 끝나면 전후로 가끔 시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 얼마나 실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도가 릴케의 시 중에서 존재의 이유를 뽑은 이유는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인 세계가 적용될 수 있는, 많은 시들이 그래요. 릴케의 시들이 다가 그런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예, 이 씨는 그죠? 이 이름도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루 살로메가 뭐 이름을 고치라 그랬고 하여튼 재미있는 여담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여담으로 그치게 되고 그죠? 시에는 무관심해지게 되고 니체의 철학은 모르면서 니체의 사생활에나 관심을 가지다 끝나는 그게 철학이 아니거든요. 그게 니체의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전기지. 그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읽고, 뭐, 니체를 읽었다고 그러고, 코미디죠, 코미디. 철학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존재의 이유, 그죠?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그, 하이데거의 철학적 세계를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시로서 여도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도는 오늘 지금부터 릴케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여도의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셈하면서 여기서 시간은 뭐겠죠? 세월이겠죠. 인간은 세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한국어의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세월이라 그래, 세월. 우리는 세월을 셈하면서 여기저기에 어떤 단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지하고, 또 시작하고, 그리고 이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헤아려 숫자로 헤아리면서 우리는 이 헤아림을 통하여 단절을 만들어. 그래서 언제는 좋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언제는 어땠는데, 그리고 아유 우리 아이가 이젠 대학을 갔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이구나, 또 친구들과의 우정, 우리는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지? 어릴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월에 대하여 샘하면서 단절을 만들어. 이게 사실은 그 뭐죠? 세월을 단락으로 만들고, 세월을 또, 문단으로 이래 나누어서, 분리한다는 거야. 분리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중단시키고, 잘라내서, 그 세월을, 양분시켜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맞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도. 올해는, 지난해는 지나갔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면하는 것들은, 아마도, 모두가 친숙한 관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r zogen zu sich selbst.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가 친숙한 세계에 있는 거야. 그죠? 모든 것이 다가 친숙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간, 자기 자신으로 성장해 가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 자신으로 되어 간다, 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정말 맞죠, 그죠? 결국 우리는 얘도에게, 선생님, 뭐 철학을 하면 인생의 답은 뭡니까? 이런 거 묻고. 여러분,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서구 인문학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여러분들이 찾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결단과 실존적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죠. 이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다양한 철학의 분야들은 그런 삶의 답을 딱 주고 점쟁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 이래서 사기를 치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서양 철학은, 서양 인문학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비센샤프트야. 두 번째는 이 과학을 삶과 연관시키는 게 서양 인문학이죠. 그 다음에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지만 일단 학문성이 없으면은 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실 삶의 답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의 결단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하여 내가 내 삶의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결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답이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거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릴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친숙한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도의 어떤 그러한 삶으로 교육되어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그게 진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실존에서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자기 자신 자기의 아이덴티티카이트 하이데거적 용어로 자기의 고유성으로 교육되어 가는 거. 그것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데, 여러분들의 삶이라든지, 일개 철학자가 뭔데, 개인의 인생이 어떻고, 이런 개소리를 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러한 대가들의 해석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실존의 고유성으로 교육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이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멋진 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서 저는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 결국 그저 존재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다만 단순하고 그리고 절박하게. 여기에서 정말 릴케의 시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그러나 단순하고 삶은 단순하게 그리고 한 가지는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야, 여기에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임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인생의 답이 아니고 뭐겠어, 여러분? 자, 마지막에는 이제 자연철학으로 넘어가서 릴케가, 그죠? 릴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이 돼지가 뭔지 알죠? 이 돼지는 참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의 어떤 문학에서도 중요한데, 어떤 독일의 어떤 이 독일어권의 문화를 가진 이 낭만주의와 또 거기에 자연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찬과 더불어서
정말 독일어권의 문학에서도 정말 중요한 단어가 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방세계에서 하늘과 땅과 자연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여 신까지도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지. 마치 대지가 땅이 계절들의 순환에 동조하면서 계절들의 순환에 동조하면서 뭐죠? 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게 계절들이 변화에 그냥 동조해. 땅은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땅은 동조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야,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의 뭐죠? 존재의 빛이 드러났다가 그 다음에 가라앉았다, 은폐되었다. 그렇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잖아. 밤과 낮이 오고 계절의 순환에 동조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드러났다, 은폐되었다 하면서 공간 속에 푹, 공간 속에 푹 묻혀진 채로 하늘의 별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저 숱한 중력의 그물 속에서, 여기서 중력이라고 하는 거, 그라비타치온이라든지 어떤 그 인력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시대의 릴케의 시대의 어떤 그 뭐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그러한 뉴턴의 그러한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신 안에는 중력의 그물망, 그죠? 중력의 그물망 속에서 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릴케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인이 점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느껴, 그런데? 뭘로 다가와?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각각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에 온 이유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다가 단절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구분하여 우리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세월을 이리저리 나누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야,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사성을 부여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세계의 친숙성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다시 자라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자라면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있어서 나의 고유성, 예술가로서의 고유성, 교육자로서의 고유성, 노동자로서의 고유성,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고유성, 그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직업 전성에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그 고유성이 뭔지, 나의 고유성을 찾아서 그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교육받아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은 롤 모델이 없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가장 좋은 교육은 뭔지 압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그 모든 롤 모델들을 다 배우고 나서 거기에 근거하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유성은 결국은 찌를 가르친 선생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왔던
그 교육의 역사성이 있는 거라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가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야. 내가 하이데거 철학을 그럼 하이데거를 그냥 씹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데거를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지. 하이데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럼 누가 듣겠어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유성,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별이, 이 세계의 땅들이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존재하듯이 여러분들 역시도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점에서는 우리가 자연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간은 백날 떠들고 딴소리를 해도 결국은 탄생과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자는 에게 가장 확실한 거는 당장 죽어도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러잖아. 태어난 자에게 가장 확실한 거는 이성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물론 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철학으로부터 사유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죽음이라고 여러분. 죽어.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 이 실존적 한계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죠? 정해져 있는 거고 가장 확실한 게 인생에서 태어나서 결혼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도 아니야.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여기에는 누가 뭐 덧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해가 돼요? 이 실존적 상황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자연이 존재의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만 번도 더 바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랑을 위하여 일평생의 피가 끓는 젊을 때는 연애할 때 뭐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아니면 남군을 위하여 그죠? 그게 단지 알고 살잖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또 변증법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한번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존재하지 할까 말까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한번 태어나면 우리는 자연이 그렇게 있듯이, 이 땅이 그렇게 있듯이, 저 위에 하늘과 땅과 별들이 자연 세계가 그냥 그저 그렇게 있듯이, 우리 역시도 그냥 그저 그렇게 거기에 그냥 있는 거.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릴케는 여기에다 두 가지 부사를, 형용사와 부사를 붙이고 있는데, 그러나 단순하고 절실하게 존재해라. 야, 단순. 한순간을 살아도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죠? 하이데거의 겔라센하이트도 들어있고, 그 겔라센 존재의 내맡겨짐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미. 거기에서 매 순간 존재의 이유는 매 순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존재의 이유는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가. 여러분, 어떤 종교적 도구만은 신을 찬양하고 신을 위하여 사는 것. 뭐, 이게 존재의 이유. 하나, 끝. 근데 과연 그 삶을 뜯어봐봐. 그게 그런 건가? 모든 것을 신에게로 돌리지만은 결국 그 안에는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어떤 비전과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창한 비전은
삶의 역사에서 똥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삶에. 세월에 겸손하고, 그죠? 대가리를 숙이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자들은 이 세계에 널려 있다라는. 그러나 나는 단지 나의 고유성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의 어떤 그러한 아이겐틀리히 카이트에 따라서, 살아가는, 단지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계에서 나 자신의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간다라고. 이 릴케의 이 위대한 명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2000년, 그죠? 2020년을 여러분들의 고유성을 찾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어느 누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이 되는 데에, 매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예도가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유성은 누가 알겠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런 철학 강좌도 듣고 인문학 강좌도 듣고 또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 그죠? 그 자기 자신은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고유성입니다. 그래서 타자에게 너의 고유성은 왜 이렇느냐, 너의 고유성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자기의 고유성에나 신경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겐틀리카이,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가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그저 그렇게 있지만, 단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존적 삶에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도는 지금 새해에 지난해에 상당히 참 사막의 철학자로서 400개의 강좌를 사막에서, 그죠? 길에서 다 쏟아내고, 물론 뭐 하이데거나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을 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했지만, 그러나 참 존재의 어떤 그 겔라센하이트, 내 맡겨짐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구독자, 그죠? 그 구독자가 2700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680명을 넘어선 것 같은데, 몰라.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몰라. 27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도는 참, 지난해 예도TV라는 게 또, 인문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도는, 새해에도 새로운 인문학, 새로운 1차 자료 읽기, 끈덕진 철학함에, 치열함에, 단순하지만 절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예도TV를 통하여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 삶에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 건강하시고요.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일에 단순함과 절박함으로 접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 그래프는 30%가 구독을 안 한다고 나옵니다. 언젠가 구독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지만 가끔 잊어버려서 좋아요를 못 누르는 분이 있어요. 예도에게는 큰 용기로 다가옵니다. 한 번씩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정보란에 가시면 예도TV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좌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그리로
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오늘 새해 인사 겸 예도가 처음으로 긴 릴케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철학자로서 존재론적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좋은 연휴, 그 다음에 명절 되십시오. 추스.